사랑하는 메가서식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우리 고2 수험생들, 수험생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나 고2 학생들, 우리 메가스터디 학생들. 자,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어. 9월 모의고사. 맞지? 9월 모의고사. 사실 여러분 형, 언니, 오빠, 누나들, 고3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은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 보기 직전에 보는, 평가원에서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라서 엄청나게들 긴장하고 있고, 이 시험이 거의 수능이야 하면서 발발발발 사실 떨고 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래도 고2니까 여러분한테는 아직 1년하고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그렇다고 이 모의고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 여러분 수능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이번 고2 9월 모의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점수를 많이 올려봅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좌 하나를 좀 준비했어. 요거 PDF 파일로 다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니까 와서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되는데 제목 바로 뭐냐면 이것만은 하고 가자 적중 3. 이것만은 하고 가자 적중 3. 제목에서도 느끼겠지만 이것만은 하고 가자.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고인데 그래도 이제 9월 모의고사 앞뒀는데 이것도 안 하면 돼요. 이거야. 이건 좀 하고 가자. 이거. 그리고 적중 3니까 뭐야? 무조건 나오는 주제. 무조건 나오는 유형 세 가지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이거야. 그러니까 요 강의 듣고 나면, 요게 2시간도 안 되는 강의지만 요 강의 듣고 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 오를 수밖에 없어. 내가 정말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 첫 번째. 사실 아무리 우리가 고2라고 해도 이번 9월 모의고사 볼 건데 시험 날짜가 언젠지도 모르면 좀 그런디. 시험 언제 봐? 이번에 좀 특이해. 언제 봐? 그래, 8월 31일 날 봐요. 알았어? 원래는 9월 모의고사만 9월에 봐야 되잖아. 근데 올해만 아주 특이하게 8월 31일 날 시험을 봅니다. 8월 31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돼. 알았어? 시험 날짜도 모르면 좀 나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요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좀 잘 준비해서 이번 9월 모의고사 한번 잘 봐보도록 합시다. 잘 봐보도록 하고. 그러면 또 질문.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시험 범위. 자, 시험 범위는 이렇게 돼 이번에. 수학 1 전체 다고요. 그 다음에 수학 2는 함수의 극한까지. 극한. 연속은 아니야. 극한까지. 여기까지만 좀 볼 겁니다. 알았죠? 요게 이제 시험 범위가 돼요. 시험 범위가 딱 되고. 근데 요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 이제 교재 프린트인데 요거 다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메가패스 수험생들 그냥 와서 출력만 해서 듣기만 하면 돼. 알았어? 그리고 또 뭐 메가패스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아마 강좌 가격이 한 만원 정도 할 테니까 뭐 만원 괜찮지 않아요? 만원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근데 정말 후회 없을 거고 정말 만족스러울 거야. 이 강의 너무 괜찮다 이렇게 정말 마음이 들 거야. 마음에 들 거니까 점수가 반드시 오르게 내가 해드릴 거니까 요 강의 꼭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떤 내용 다룰 거냐면 자 요거야. 구모 대비 이것만을 하고 하자. 첫 번째 수학원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다뤄줄 거야. 삼각형의 넓이 하면 뭐냐면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거 알죠? 너무 싫잖아. 그거 써가지고 결국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고 길이 구하는 문제 100% 출제되죠. 이번 9월 모의평가에도 나올 거고 내년에 여러분이 뭐 수능에도 100% 나올 거야. 알았어? 100% 나올 거야. 요거 무조건 나오는 주제. 요거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주제.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점화식. 뭐 이것도 무조건 나와요. 100%. 알았어? 이것도 그냥 무조건 100% 나오는 거다. 알았죠? 요것도 제가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수학2가 들어가니까 수학2에서 함수의 극한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뭐가 나올지를 또 세 번째 주제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 알았죠? 그래서 되게 알찬 구성으로 세 가지 주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육모 대비 찍기특 강의에서 이것만을 하고 하자. 이것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고2 거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어떤 거 했었냐면 거듭제곱근,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이런 걸 다뤘었는데 뭐 여러분 그렇잖아. 뭐 6평 때 나온 거라고 해서 9평 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나온 게 또 나와. 나온 게 또 나오니까 6월 모의평가 때 정리했던 이런 주제들인데 이 주제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좀 들어주면 너무너무너무 좋겠다.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고 안 들었던 사람들 이거 너무 이것도 잘 준비했고 그때 너무너무 반응도 좋았으니까 이거 가서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9월 모의고사 전 성적을 정말 수직 상승시켜보자. 얘들아 공부하면 성적은 올라. 무조건 공부하면 성적은 오르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아까 시작 전에도 말했지만 이 9월 모의고사가 우리 고3 형 언니 오빠 누나들한테 진짜 중요한 모의고사야.
여러분, 여러분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어때야 될까? 야, 됐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9월 모의고사 100점 받고 1등급 받을 일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 더 멋있게 해가지고 수능 날은 그냥 전국 수석할 거야. 이렇게 돼야지. 그치? 그렇게 돼야지. 어? 그렇게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말로만 떠드는 사람 되면 안 돼. 말로만 나는 의대 갈 거야. 난 서울대 갈 거야. 난 목표가 어디예요? 그럼 고2 학생들 만나보면 뭐 목표 되게 높아.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럼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고사도 확실하게 챙기고 열심히 해서 잘 보는 멋있는 수험생이 돼야겠지. 그래야 내년 9월 달에도 대박칠 수 있고 수능도 대박치게 될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요 강의 가지고 여러분 점수 한번 올려봅시다. 제가 반드시 올려드릴 거니까. 알았죠? 자, 요게 선생님 슬로건이야.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 불꽃수학 김성원. 알았어? 여기 선생님 슬로건이거든. 선생님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 그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팍 잘하게 만드는 거. 요거 선생님 전문입니다. 알았죠? 그거 아주 잘해요 제가. 그러니까 수학 혹시 잘 못하고 수학에 자신감이 없고 힘들어하는 수험생들 걱정 마. 제가 다 완벽하게 여러분 대비시켜 줄 테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고2 수험생들 아니 수험생 학생들 자 이번 9월 모의고사 잘 한번 대비해서 열심히 해서 시험 한번 잘 봐봅시다. 알았죠? 선생님 자신 있고 정말 잘 만든 강좌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알았죠? 네, 그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